아, 저걸 아는데? 그냥 찍고 있어요. 마스크를. 이게 생식기인데, 생식기를 다시 보시면, 여기는 직장, 외음부, 그리고 여기쯤에 이제 자궁 경관이 있겠죠. 그리고 우측 자궁각 끝에 난소가 있고 대난포가 하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좌측 자궁각 끝에 난소가 있는데 얘는 뭐예요? 황체예요. 황체고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이 크라운이에요. 그래서 이식하기 전날 분변을 제거하고 이렇게 따라가서 우측 난소를 이런 식으로 촉진하고 좌측 난소를 이런 식으로 촉진하는데 여기 볼록 튀어나온 거이 크라운을 만져야 돼요, 정확하게. 자, 이거는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으니까 왼쪽 자궁각에 쏠 거예요. 앞에 영상에서 보시면 또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더 쉬울 수 있는데 어떻게 넣는지 자, 똑같아요. 분변 제거하고 모든 원칙은 자궁경관 잡고 당기지 말고 미세요. 밀면 주르륵 하고 들어가죠. 당기면 이렇게 접히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 근데 지금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자, 경관을 통과하고 1경관, 2경관. 실제로 제가 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게 경관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럼 이때 슬립을 벗긴 거예요. 슬립을 벗기고, 자, 지금 이 죽어 있는 자궁이기 때문에 이게 쫙 펼쳐질 수 있지, 실제로는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쏴야 되는 거예요. 육안으로 그냥 봐도 우측이랑 구분이 되는데, 실제로 갈라지는 건그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여기 있죠. 이게 인공수정 주입 위치는 여기고, 다시 설명해도 여기고, 인공수정은 수정란이식은 여기쯤이라는 거. 그럼 이걸 최대한 너무 많이 펼려가지고 펴지는 데까지 가볍게 펴지는 데까지 하고 여기 있어요. 여기 딱딱한 부분. 여기 이제 주입하는 거예요. 여기 왔으면 이렇게 주입하고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좌측에 넣어야 되잖아요. 좌측에 넣을 때는 경관을 다 통과하고 이렇게 거의 약간 기역자 거꾸로 한 거로 이렇게 꺾으세요. 그래야 왼쪽을 타고 갈수 있어요. 왼쪽. 왼쪽 들어갔죠? 그래서 이쯤에 소시라는 거. 그래서 수정란 이식을 많이 할그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연습하실 분들 어떻게 하냐면 인공수정할 때 우측 자궁각에 한번 넣어보고 뺐다가 좌측 자궁각에 한번 넣어보고 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하게 우측, 좌측 자궁각에 주입기를 주입할 수 있는지. 네. 인공수정 주입, 이거 지금 인공수정 주입기인데 인공수정 주입기로 연습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끝! 하고, 이거 이제, 인공수정.